다이어트를 막기 위한 한 줄 해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있어요. 소유. 제가 추천한 방법은 몸무게를 재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남기세요. 맞아. 네, 제가 몸무게를 안 잰 지 지금 한 2년 정도가 됐어요. 그냥 라인만 체크하는 거예요. 아하. 네, 그러니까 허리가 좀 들어왔네. 라인이 좀 생긴 것 같아. 복근이 좀 생긴 것 같아. 이러면서 그 즐거움을 찾아야지 운동이 되지. 지방이 빠질 수도 있겠네. 너무 치수에 중요. 또 그리시. 항상 칫솔 그 양치 도구를 들고 다니면서 그 혀랑 이렇게 입을 양치를 해주면은 순간 예 그게 이제 미각을 순간 자극을 해주면서 조미료나 그런 걸 섭취를 덜 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계면 활성제 실제로 했었어요. 예, 실제로 저도 순간적으로 그 욕구가 들면 한 10번 정도만 닦아주시면 그 순간 욕구를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. 다이어트 좋긴 좋은데 허위 과대 광고 이런 거 뭐 믿지 말고요. 저것이 알약 같은 거 묵지 말고 지 힘으로, 지 뜻으로, 의지로 빼야 된다.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.